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께가 매우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은 어떻게 용접을 할까요? 이 스테인레스 철판의 두께는 0.4mm입니다. 이렇게 두께가 매우 얇은 철판은 얇은 철판끼리 용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두께가 두꺼운 철판에 얇은 철판이 용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렉시블 호스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고요. 플랜지 타입 익스텐션 조인트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두께가 얇은 파이프에 두께가 두꺼운 파이프나 링이 용접이 됩니다. 그리고 판금 용접이나 모형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런 T조인트나 랩조인트 같은 필렛 용접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얇은 철판끼리 용접을 할 때에도 용접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런 맞대기 용접도 가능하고요. 랩조인트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필렛 용접 방법들도 가능합니다. 코너 조인트라든지 또는 T조인트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은 맞대기 용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접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얇은 철판을 용접하게 되면 철판의 뒷면까지 관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 위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테이블과 용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판이 필요합니다. 세라믹 백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류는 통하지만 스테인레스 철판과 용접이 잘 되지 않는 동판이나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 두 개의 철판 사이에 갭이 만들어진다면 용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철판 사이에 갭 없이 완전히 밀착되어야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용접 설정은 크레이트 없음 또는 스폿 용접 또는 ET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용접 스타트 버튼을 짧게 눌렀다 떼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철판의 뒷면까지 산화되지 않고 용접이 됩니다. 그리고 얇은 철판을 가접할 때에는 가접을 촘촘하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얇은 철판은 용접을 하게 되면 열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열에 의해서 철판이 휘어지게 되고 휘어진 철판 사이에 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갭은 큰 구멍이 됩니다. 가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가접을 한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가접을 더 촘촘하게 여러 번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용접 초급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접봉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접 조건은 두 개의 철판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용접 설정은 크레이터 없음 또는 ET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폿 용접 모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짧게 눌렀다 떼면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가접을 아주 촘촘하게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철판의 뒷면까지 산화되지 않고 용접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퍼지박스에서 용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판의 뒷면이 산화되어도 무관하신 분들은 퍼지박스 없이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용접의 길이가 짧다면 동판 위에서 용접을 하셔도 철판의 뒷면이 산화되지는 않습니다. 동판 위에서 용접을 하더라도 용접의 길이가 길다면 철판의 뒷면이 산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매우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날에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을 많이 마시고 용접을 하게 되면 저처럼 용접이 삐뚤어집니다. 뭐 용접도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이네요. 뭐 다 핑계죠. 그 다음으로는 두 개의 철판 사이에 갭 없이 완전히 밀착되어야 합니다. 조그만 갭이라도 있으면 용접을 하다가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맞춘 후에는 가접을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용접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적응이 된다면 용접 속도는 점점 빨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맞대기 용접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T조인트도 용접이 가능하고요. 랩조인트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두꺼운 철판에 얇은 철판이 용접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께가 0.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께가 매우 얇은 철판을 풀 용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얇은 철판에 용접을 많이 하게 되면 용접 열에 의해서 철판이 많이 휘어집니다. 제품의 외부에 용접을 많이 한다면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얇은 철판에 용접량이 많아지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용접은 해야겠죠. 철판이 얇기 때문에 잘 구겨지지만 펴는 것도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무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면 쉽게 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철판 중에 가장 얇은 것이 0.4mm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0.4mm인 철판을 용접했고요. 뭐 차후에 이것보다 더 얇은 0.2mm 또는 0.3mm 철판이 구해지면 뭐 그것도 용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께가 매우 얇은 철판을 용접하는 방법 중에 뭐 비교적 쉬운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